경유 자동차에만 넣는 특별한 물약이 있다는데 이 물약이 호흡기와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경유 차량 운전자 또는 경유 차량을 구입할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요소수. 경유차에게 요소수란? 최근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기준이 엄격해졌죠. 배기가스에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질소산화물은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등이 포함된 혼합물로 공기 중에 먼지와 쉽게 짝짝꿍해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호흡기와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기와 피부는 소중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질소산화물을 저감해주는 SCR이라는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SCR에 필요한 총매는 뭐다? 오늘의 주제 요소수죠. 요소수는 암모니아 성분의 수용액으로 그래서 요강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배기가스가 SCR 시스템을 통과할 때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해가 없는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 계속 동작하고 분사를 하기 때문에 요소수는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해요.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나타나겠죠? 차량마다 요소수 탱크 크기가 전부 다르고 주행 습관 및 환경에 따라서 요소수 소모량도 달라지겠죠. 보통 5천에서 1만 킬로 정도 주행 시 요소수 잔량이 30% 정도 되면 경고등이 점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요소수 부족 경고등이 켜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충할 것을 권장을 해요. 자세한 건 각 자동차 매뉴얼에 잘 나와 있으니 이걸 기준으로 참고해서 알아서 잘 넣으면 되겠죠. 다만 요소수가 전부 소진되면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차량은 시동이 걸리지 않기도 하니까 경고등이 눈에 띄면 가급적 빨리 넣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경유 차량은 연료 주입구 옆에 요소수 주입구가 있지만 차량에 따라서 트렁크나 엔진룸 안쪽에 위치하기도 해요. 이때는 파란색 뚜껑에 애드블루라고 쓰여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도 보충할 수 있고 직접 구입해서 주입도 가능한데요. 그러려고 연료 주입구 옆에 만들었겠죠. 적합한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동승자에게 요소수에 관해 썰을 하나 더 풀 수 있겠죠. 그럼 나가실 때 조금만 생각해주세요.